아이쿠 직원들 안녕, JJ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노량진 역입니다. 제가 노량진에 나온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.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컵밥. 제가 한 달 동안 뭐 닭가슴살이랑 뭐 다이어트 식품, 다이어트 식단 이런 것만 주구장창 먹으면서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단 한 번도 먹지를 못했거든요. 그 한을 오늘 풀러 왔습니다. 정말 너무나도 먹고 싶었습니다. 그 고소한 마요네즈가 잔뜩 뿌려져 있는 그 짭짤하면서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가 또 잔뜩 듬뿍 들어간 컵밥 먹으러 갑시다. 아, 드디어 왔다.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막 큰 부담을 가지고 동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지 보다는 그냥 맛있게 그냥 먹는 거 편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편하게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동안. 그렇다고 제가 다이어트 식품들이랑 닭가슴살이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. 예,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컵밥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. 칼로바이 바디나인.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많이 못 먹지 않을까. 먹방을 너무 오래 안 해서 한 달 동안 먹고 싶었던 그 한을 풀고 싶은데 많이 못 먹지는 않을까 살짝의 걱정은 됩니다. 자,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노량진 컵밥거리.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막 줄을 서 계신 곳보다 좀 한산한 곳을 찾아서 갈게요. 사실 지금 점심시간, 저녁시간 피해서 오긴 했거든요. 좀 한산할 때 촬영을 아무래도 하면서 좀 먹어야 되니까. 아, 이 냄새요. 그 고소하면서 이 향긋한 음식 냄새, 이 달콤한 냄새. 와, 아, 먹자. 빨리 가자. JJTV 구독 플리즈. 다이어트 동영상 속에서 얘기를 했던 데리야끼 소스 듬뿍 들어가고 마요네즈 들어가고 스팸 올라간 그 녀석부터 먹도록 합시다.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노량진 근처 지나다가 한번 먹어봐서 맛있었던 데가 있거든요. 제가 이모님한테 일단 물어볼게요.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가 뭐 카메라 들고 온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. 아, 맞아, 그랬다. 아, 기억 안 나시죠? 아니, 나 친구가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. 참치 마요에 스팸에 계란 4번이요 여기.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마요네즈. 아, 인위적인 걸 좋아하는구나. 첫 번째 거에 마요네즈 가고 두 번째 거 데리야끼 갑시다. 되셨나요? 자기? 옷에 뭐 붙이고 막 애들 막 같이 뛰어다니면 남자고. 짜란. 자, 여러분 보세요. 스팸이랑 딱 노른자의 탱탱한 거. 요 노른자 쪼개면 어떻게 돼요? 요거 보세요. 흘러내려. 톡 하면은 쫙 흘러내린다니까.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일단 노른자를 딱딱 묻혀서 요거부터 한입 해줘야 돼. 이거 맛있다고요. 존맛해. 이거야. 섞고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봅시다. 야, 이거보다 알치알도 들어가 있고 보세요. 마요네즈 딱 이렇게 듬뿍 소스 들어간 거. 이 마요네즈의 이 꾸덕함과 이 고소함과 함께 먹는 컵밥. 숙주나물도 그냥 한 무더기 그냥 막 집어넣으셔. 와, 이거 왜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이게?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?
한 입 이거 다 섞어갖고 한 입 그냥 크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거. 좋다. 아, 진짜 맛있겠다 이거. 맛있어. 너무 맛있지. 너무 맛있어요. 아,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밥을 한 달 동안 못 먹었어요. 아우. 먹어봤어. 막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15kg 빼고 왔거든요. 막 닭가슴살 먹고 다이어트 식단 먹고 이러다가. 와 진짜 맛있겠다. 한 달만에 여러분, 예? 이런 고칼로리, 아 고칼로리 음식, 맞아요 고열량 음식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. 근데 그냥 너무 맛있어. 김치 한 번만 더 넣을 수 있어요? 그렇지. 아 역시. 역시 노량진은 인심이 감사합니다 이모. 이 마요네즈의 고소하면서 느끼한 맛 사이에 김치가 딱 하고 들어오면서 스팸의 짭조름함에 편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나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지? 조용히 먹는다 그랬어요. 오늘은 그냥 맛있게 먹는 거. 예. 설명충이 버릇이 됐어. 아, 너무 맛있다. 첫 번째 컵밥. 잘 먹었습니다. 아, 맛있다. 시원해. 네, 편집자 친구 먹고 있는데 한 입만 먹고 한 입 미안. 요거는 제육이래요. 제육. 제육이랑 소세지랑 막 이렇게 요거 마요네즈 안 들어간 건데 존맛탱. 너무 맛있다. 먹고 있어서 굉장히 최대돼. 굉장히 최대. 카카오톡 해? 네 카카오톡 해요. 이 동네 편의점은 도시락 장사 안 되겠다. 컵밥 먹지 도시락 안 먹어도 안 했어. 계산 완료. 맛있지? 진짜 고시생 여러분들이 영양 가득, 열량 가득 이 음식들을 드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맛! 야, 우리 편집자도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. 아 너무 맛있었다. 일단 첫 번째 집 푸짐하게 클리어.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면을 한번 땡기러 가봅시다. 많이 못 먹지는 않을까 살짝의 걱정은 됩니다. 둘 중에 하나 고민 중인데 쌀국수 아니면 야끼소바인데 제가 데리야끼 소스 들어간 걸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. 야끼소바 갑시다. 거기도 마요네즈 또 들어갔다고요. 아 여기 있다 야끼소바집. 이모 저요 야끼소바 하나 주세요. 혹시 저 밥 먹으면서 카메라 찍으면서 먹어도 돼요? 이거 이모 요리하시는 거 잠깐 찍어도 돼요? 아이 감사합니다 이모. 자 제가 먹을게 요거입니다. 요거 데리야끼 소스 싸다다다닥 들어갔죠? 마요네즈 싸다다닥 계란. 와우 감사합니다. 그냥 먹고 입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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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모님 돈 받으세요. 그냥 먹고 입. 아, 예, 받으세요. 존맛탱 진짜 맛있어요.
그 야끼소바 특유의 그 향 아시죠? 그 오코노미야끼 먹을 때랑 야끼소바 먹을 때 그 나는 그 특유의 향. 마요네즈가 뻑뻑하게 아니 나 마요네즈를 너무 좋아하나 봐. 거기다가 면이 우동살이에요. 탱탱하면서 쫄깃쫄깃하고 씹으면 입안이 풍족해져. 거기다 이런 고기, 고기에 계란에 뭐 가스오부시에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어떻게 내가 이걸 여지껏 이렇게 참고 살았지?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냈어. 뭐냐면은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움직일 때 진짜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 진짜. 거의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금. 고기랑 이게 같이 올라간 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편집자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먹어봐 진짜. 이건 미친 맛이야 진짜. 엄청 좋아하는 거죠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사기지? 맛있으면 카메라 앞으로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이게 되게 푸짐하고 든든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행복해집니다. 아 너무 맛있었어요. 배부른데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. 역시 여름입니다. 바코드의 계절이 왔어요. 잠깐 오락실 가서 땀 좀 식히고 갑시다. 게임이라도 좀 한번 하고. 네. 오, 시원해 시원해. 감이 안 돌아온 거야, 다시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기계가 49점 이상 안 올라가는 기계야. 땀을 10kg 갔다가 땀이 더 났어요, 지금. 진짜로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었습니다. 두 개 먹으니까 와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. 그래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. 누구나 다 그럴 테지만. 그래서 디저트를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못 먹지는 않을까 살짝이 걱정은 됩니다. 어 나 저거 먹을래. 누텔라의 우유 생크림의 아이스크림. 오늘은 솔직히 제가 다이어트하느라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살찌는 건 생각 안 할게요. 누텔라로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저 사장님 저 유튜버인데요. 이거 혹시 먹는 거 올려도 되나요? 아, 네 감사합니다. 뉴텔라 아이스크림. 이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같이 넣어주신 뉴텔라 그 악마의 잼. 아, 노량진 다 맛있네. 다들 아실만한 바로 그 맛입니다. 너무 맛있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바삭해. 참 이렇게 햇살이 따사로운 날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느라 닭가슴살만 먹은 남자의 컵밥 먹방. 정말 너무나도 푸짐했고 너무나도 고소하면서 담백하면서 맛있기랑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고양진 컵밥 와서 한 끼씩 이렇게 푸짐하게 한번 드시고 가시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 갑시다. 아 배불렀다. 아 너무 배불렀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아 너무 행복하다.
이것이 진정한 행복. 사람은 배부를 때 정말 그 행복한 그 엔돌핀이 이렇게 맛있어 그냥. 가자.